천안 쿠팡 물류센터 직원 식당에서 일하던 조리사가 청소 도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물류센터 분해식당에서 음식 조리와 식기 세척 등을 해온 이 여성은 쓰러진 지 1시간여 만에 숨졌는데 유족들은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소독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했고 이로 인해 고인이 평소 두통과 기침을 호소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물류센터 측은 소속 직원이 아니라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고 소독하는 약품량을 늘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함께 유가족들이 제기한 약품 노출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의 중심 국민의 소리 TV 신재현이었습니다.